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인 이인수 박사가 오늘 별세했습니다. 자,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아드님이신 이인수 박사가 오늘 오후 6시 54분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영면하셨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고인은 63년간 한결같이 아버님 선양에 진력하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이인수 박사의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장례식장이 마련되어 있고 발인은 11월 4일 토요일날 오전 10시입니다. 자, 장지는 충청북도 국립괴산호국원입니다. 고인은 부인 조혜자 여사와 설아의 두 아들 병구와 병조 씨를 두었습니다. 자, 이인수 박사는 이승만 전 대통령 하와이 체류 시절에 양자로 입적이 됐습니다. 그 1961년도 11월 달에 전주 이시 문중의 결정이었습니다. 자, 대통령의 연세가 그 당시에 86세였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때 86세였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대학 졸업자에다가 영어를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미혼이면서 가정교육이 바른 집안이어야 한다 하는 조건을 내세웠는데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 자, 이인수 박사였다는 겁니다. 자, 양영대군의 16대 손인 이승만 전 대통령과 계대가 딱 맞는 17대 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승만 전 대통령도 이시 왕조, 말하자면 조선 왕조의 그 왕조 혈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중에 혁명을 쿠데타를 하려고 했다. 그래서 발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고종 퇴위 운동을 벌이고 이렇게 해서 징역에 살다가 나중에 뭐 탈옥하기도 했고, 자, 그래서 한 5년 동안 있으면서 그때 이 독립 정신이라는 책도 짓기도 하고 거기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익히고 또 이 영어 단어 사전도 만들고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 살이하면서 많은 변화를 받았고 그래서 나중에 출소하고 난 뒤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그래서 미국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다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독립운동 또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자, 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멀리 하와이에서 이렇게 마지막 이 여생을 보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이인수 박사는 이 과거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라는 자리가 그 책임이 너무나 커 보였기 때문에 나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주변에서 전주 이씨 종중에서 그동안 잘 모셨더라면 어른의 말년이 이처럼 비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같은 혈손들이 도와드릴 의무가 있다고 해서 결국 설득당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을 모신다는 거, 특히 초대 대통령에다가 나중에 이 그 하야를 하고 난 뒤에 하와이까지 가서 그래서 독재 뭐 이렇게 부정선거 이 프레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대통령의 양자가 된다는 거, 뭐 좋은 결말도 아니고 아주 결말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양자로서 이 대통령을 모신다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양주군 초대 교육감이었던 이 친부도 이 이인수 박사의 친부도 정말 어려운 자리라서 내 삶이 편치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열심히 모셔라 이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양자로 가게 되면 사실상 그 법적인 이 관계가 새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로서 이인수 박사는 항상 그 자리를 지켰고 관련된 인터뷰를 하거나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에 나오면 반드시 본인의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는 입적 당시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과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유학을 접고 이런 운명적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자, 이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양자 이인수, 이인수가 오기를 학수고대를 했고, 자, 처음 만났을 때 손을 잡고 등을 오르만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아무리 코가 길어도 자기 코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자기 자식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좋아했다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말 코끼리가, 코끼리의 특징은 코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코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전부 다 하나하나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가 지금 말년에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지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선양 작업, 새롭게 재평가 작업, 기념사업회 등등을 할 때도 이인수 박사는 그렇게 모나지도 않고 조용하면서도
그러나 예의를 다했어. 아버지 사업도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도 하고. 그래서 소리 없이 그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자, 이인수 박사는 양자로 선택된 후에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하와이를 찾아서 아버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자, 1961년 12월 13일부터 그 이듬해 3월 17일까지 그리고 1964년 1월 28일부터 4월 2일 다시 1965년 7월 4일 자, 마오 나란히 요양병원에 가서 7월 19일날 임종을 지켰습니다. 자, 이후에 이인수 박사는 남은 여생을 아버지 명예회복에 힘을 썼습니다. 자, 이승만 전 대통령의 그늘인 4.19 혁명 희생자들과 화해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대통령의 아들로서 63년 만에 처음으로 4.19 국립묘지를 참배해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자, 본인이 내가 갈 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꼭 4.19 희생자들과 만나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화해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찾아가서 그 묘역에서 자, 이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마지막으로 화해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문무일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날 참배 후에, 아니 이승만 박사가 아니고 이인수 박사가 참배 후에 선친께서 참 잘하였노라 무척 기뻐하실 것 같다면서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인수 박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선친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참 잘했다. 내가 꼭 하고 싶었는데 아들 인수가 참 잘했노라 이렇게 기뻐하실 것 같다면서 눈물을 글썽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념관과 동상 건립을 꼭 해내야 한다는 것을 유언처럼 강조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인수 박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념관과 동상 건립을 꼭 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어떤 분이란 걸. 지금 서서히 대한민국에도 이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래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자, 이 기념관, 동상 건립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들의 모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개인 자격으로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지금 한 500억 정도가 모여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영애 씨, 배우 이영애 씨도 5천만 원을 냈다가 좌파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오늘처럼 만들어 놓은 초석을 놓은 분,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온 극동, 이 지역이 공산주의화 될 때도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나중에 전쟁 났을 때도 미군을 빨리 불러들여서, 그래서 유엔군을 통해서 격퇴시켰고, 자, 유엔에 오늘 한미 그 군사 상호 방위 조약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자, 이승만 대통령의 이 업적은 그분을 알면 알수록 깊이 빠지게 되고 그만큼 공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자, 관은 그야말로 뭐 있지만 그게 그분의 공을 상쇄할 만큼 그렇게 큰 건 아니었다. 너무나 공이 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볼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승만 영화가 나왔어. 그래서 기적의 시작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또다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또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아버지 이승만의 그늘에서 자, 아버지의 부정적인 면을 본인이 그걸 다 상쇄하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돌이 올 때도 본인이 맞고 이렇게 했던 분이 이인수 박사였습니다. 자,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그늘 아래 가려가지고 훌륭한 한 분이 또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자, 이승만 대통령 선양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분, 이인수 박사의 명복을 빕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